이 사람 이제 브루근트의 마리아하고도 결혼을 했지만 마리가 죽은 다음에 밀라노에 있는 스포르자 가문, 스포르차, 거기 가면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거든요. 스포르자 가문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을 둔 곳이 산속이에요. 비엔나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인스브러크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알프스 산속 계곡에 있습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지난 시간에 이제 스키장이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앞에 산에 올라가면 멋진 경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금쯤 가보면은 저런 눈 쌓인 모습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내가 아주 작고 예쁘고 정말 괜찮아요. 여행 갔을 때 참 푸근한 느낌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앞에 앞뒤로 산이 있고 또 경관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굉장히 세련된 도시죠. 이탈리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탈리아 패션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또 옛날부터 이제 제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 실제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근데 가운데 도시 중심에 가면은 아주 멋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저게 왕궁이었어요. 막시미니안 1세가 이 인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의 그 특징이 그 이 테라스 있는 지붕이 그 황금 동전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막시미니안 1세의 할아버지 뻘 되는 프리드리 사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빈털터리 프리드리 사세거든요. 옛날에 어디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해서 이 티롤 지역, 이쪽을 티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 무일푼 프리드리 하는데 이 사람이 소원이 죽기 전에 소원이 뭐였냐면 황금 동전이 가득한 지붕 밑에 살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자신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뻘 되시는 그분의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막시미니안 1세가 이런 지붕을 만들었는데 여기 뭐 굉장한 상징들을 다 해놨죠. 이게 자신이 결혼식 했을 때의 그 두 부인의 모습하고 이제 가신들하고 이제 왕실 그 놀이 문화를 이렇게 해놨습니다.